지금 집에서 자다가 나왔는데요. 저기서 폭 TikTok 드리고. 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When the winter is bitter and cold, and the spring is yet to unfold. 안녕하세요. 아침에 브런치를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저희 집 앞에 진짜 평이 좋은 브런치 가게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들어가 볼게요.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되게 맛있는 브런치들이 엄청 많아요. 와, 크루아상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 와, 햄치즈 토스트 나왔고요. 냄새 죽인다. 크루아상도 나왔어요. 안에 버터가 들어있는 걸로 시켰고요. 예. 이런 현지 분위기 나는 카페는 처음 온 것 같아. 이번에 리스본 떠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들렀었습니다. 이게 카라멜 라떼고 이게 더블 커피. 먹어봅시다. 와, 이게 바게트 빵인가 봐. 되게 딱딱해요. 아, 그래? 응. 치즈가 많아서 좋다. 아파. 야, 딱딱하구나. 모든 게 맛있을 수 없어. 맛있다. 맛있어? 아보카도랑 연어가 올라간 토스트입니다. 어머, 아보카도 엄청 푸짐하네? 그니까.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 없겠다. 브런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나왔고요. 리스본 떠나기 전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하네요. 진짜 예쁘다. 사실 여행 오면은 유명한 관광지나 가고 싶었던 곳 가느라 동네를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떠나기 전에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다 진짜. 동네들이 자기자기 아기자기 합니다. 아, 춥춥하지 마.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자기자기 아기자기 동네가 아기자기. 아무튼 저희는 숙소 이제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포르토도 낭만이 터진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또 멋질지 기대가 되네요. 날씨가 어떨까 궁금하다. 저희 숙소가 여기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 집이었습니다. 저희 에어비앤비에 들어가려면 이 3단 콤보를 넘어야 합니다. 저희가 열쇠를 하나같이 다 못 열어가지고요. 진짜 약간 바보 될 뻔했는데 크기별로예요. 먼저 작은 것부터. 이게 노하우가 있거든. 뭔지 알지? 살짝 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돌려야 돼. 그냥 돌리면 안 됩니다. 그냥 돌리면 안 돼. 그러세요. 저희 에어비앤비 출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두워요. 불이 안 켜진답니다. 우리나라 좋은 거예요. 정말 오래된 그 집이에요. 딱 천장이 이렇게 생겼고. 자, 올라오세요. 저기 여기는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왼편으로 오면은 이렇게 공용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쁜 리스본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뷰가 너무 예뻐요. 와, 저기도 전망대 같은데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리스본 전경이 보이는 너무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주방이고요. 세탁기랑 냉장고랑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포르투갈에 일단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3일 동안 가봐야 될 가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희는 이용하지 않았고요. 저희 숙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마법의 열쇠처럼 네, 넓지는 않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방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희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깔끔하죠? 되게 샤워 부스가 작긴 한데 샤워 부스랑 세면대, 변기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도 깔끔한 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간이 탁자 있고 보시면 옷걸이도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렌즈가 조금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 히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쏠쏠하게 썼습니다. 네. 잘 때는 추워가지고 라디에이터를 네. 켜고 잤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개방감이 있습니다. 빵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항상 여기 문을 잠그고 다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오늘의 날씨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집에만 있으면 또 어떤 날씨인지 모르니까. 저희 숙소는 되게 작고 아기자기한데 가끔 전기가 나가는 게 우리 충전할 게 되게 많았잖아. 맞아. 그게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도 위치나 뭐 가격이나 네, 어쨌든 저희는 리스본에서의 나쁘지 않은 추억을 안겨준 숙소를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포르투로 떠나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리가나. 와, 저희는 오늘 집시 버스를 탈 예정이고요. 30일 뒤로 가야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집시 버스 플랫폼으로 왔고요. 터미널 도착해서 이거 물 사려고 조그만한 마트? 편의점 같은 데를 갔는데 제 앞에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5분 기다렸나 봐. 마트를 갔는데 한 진짜 15분 20분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우리랑 마인드가 달라. 나는 딱 돈 1.3 유로면 그거 동전 손에다 딱 쥐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다 두고 하나씩 돈을 꺼낸단 말이야. 그런 것도 제가 다르지. 우리가 이 나라 왔으니까 이 나라의 그 룰에 따라야죠. 설마 우리 떼놓고 가겠어? 와, 저희 탈 집시 버스 왔고요. 2층 버스네. 진짜 크다, 그쵸? 포르토를 향하는 버스입니다. 아, 벌써 설렌다. 저희는 짐을 실었고 지금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D12인데 1층일지 2층일지 잘 모르겠어요. 몇 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층이요. 2층은 약간 뷰는 좋은데 좀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 울렁거려. 아니, 물어봐놓고 물어보고 딴짓 하시는 건 뭐예요? 아, 맞아라고 했어요. 맞아. 이렇게 QR코드나 프린트해온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굉장히 많이 끊겨졌어요. 기사님 바로 앞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차 멀미를 조금 하거든요. 기사님 바로 앞이고 시야가 트여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무슨 뜻이지? 제넬라. 노래 뭘? 제넬라. 코렉토. 코렉토. 콜렉터 아니에요? 콜렉터? 우리 기사님 열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포르투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오자마자 바로 볼트 불어서 숙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버스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왔습니다. 버스 네. 되게 좋아요. 짜잔.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사온 오늘 저녁 거리고요. 자, 오늘도 우리 한식께서 이렇게 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상벤투역이라는 데 와봤어요. 여기가 포르투에서 상징적인 곳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지만 자그마한 타일들이 연속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아줄레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쁘다, 그치? 상벤투역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큰 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징적인 타일도 유명하지만 여기 수많은 열차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보시면 진짜 실제로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내다가 근교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열차를 타고 떠날 수 있어. 아, 여기서 그냥 타면 되는 거야? 아하, 우리가 포르투에 한 10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근교에 가게 되면 이쪽을 이용해 보는 걸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현지인들의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딱 타일에다 그려놓은 거거든. 정말 하나하나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테일하고 정교한 것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 기부가 멋있어.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열차 같아. 나 호그와트로 돌아갈게.
허허허. 링가리움 레비오사. 와, 여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유럽에서 연말 보내는 게 로망이었는데 어떻게 실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출출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젤리 댄스? 신기하다, 그치? 자갈자갈한 느낌이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저희도 자갈자갈한 거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어디로 공비야? 예. 어, 또 하나요? Yes, man. 저기 젤라또 가게를 발견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을까? 나는 피스타치오 먹고 싶은데. 피스타치오 여깄네. 여기 있다. 땡큐. Have a nice day. 아이스크림 피스타치오로 골랐어요. 맛이 어떨런지. 맛있어? 완전 쭈네. 어때? 맛있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막 환상적인 맛은 아니에요. 아, 그래? 엄마는 외계인이 더 맛있어요. 엄마는 외계인 만세! 그래도 달고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충하기엔 좋습니다. 저희는 동 루이스 강의 위쪽을 건너려고 가는 중이에요. 저 황소, 저 미국에서는 그 주식 떡상을 의미한다는데. 아, 소의 그것을 만지면 그것을 만지면. 여기 그것 없나? 이거는 그런 용도 아닌 거죠. 어, 저 소네. 아, 아쉽습니다. 아, 되게 예쁘지. 와, 저거 봐. 와, 멋지다. 아, 멋있지. 엄청 높구나, 여기. 와, 높다, 높다. 오우씨, 무서워. 어렵다. 오드레뷰. 네, 멋있는 만큼 무섭습니다. 맞아. 무서운 만큼 또 멋있고요. 근데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확실히 리스본하고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포르투. 저희가 배가 고파서 전 내려왔는데 지금 비가 오거든요? 도망가요. 지금 야, 갑자기 비가 오네요. 나 이거 머리 숙여놔. 갑자기 비가 오냐? 우리 가게로 들어가자 어디든. 따라. 나이. Okay. First rooms. That wine is between 3 and 5 years old. First wine is Ferreira white wine. Oh. White wine from Porto have a color more strong because time is side in barrel. The next wine is Offaly. Rosé wine is more fruit and fresh. And they have a beautiful color. Wow. And the Fundador Tony. Tony is wood wine, similar to Tinto wine. It's between 3 and 5 years old inside small barrels, old barrels. The Ruby is red wine, but it's more fruit. Wow, 이게 바로 샘플러라는 것인가? 너무 맛있는 와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먹어보자. 너무 좋은 게 내가 이걸 딱 먹었을 때 무슨 와인을 먹었는지 알려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먹어보고 진짜 원하면 살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이 잔 너무 좋아. 포트와인 잔. 아,
이게 한... 소주 와인 잔인 거지? 어. 아까 딱 그 위스키 잔과 와인 어. 잔 합쳐놓은 어 맞아 맞아 포트와인이 아무래도 와인이랑 위스키랑 섞여있는 거다 보니까 도수가 아무래도 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와인처럼 많이는 못 먹고 그렇다고 위스키처럼 너무 조금 먹긴 좀 그런 거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지금 이것만 봐도 이게 지금 19도거든요 술 못 마시는 분들은 한 잔 드시고 주무세요 소주보다 셉니다 여러분 엄청 세지 근데 맛있어 솔직히 소주보다 달달한 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좋아 단술 좋아 저기가 저희가 갔던 와이너리 레스토랑입니다 가사도 칼로 주황색 좋아하니까 그러게 근데 눈이 되게 편하지 않아? 좋아 난 원래 좋아하던 어. 색이니까 오렌지 컬러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는 조금 쉬다가 12시쯤 카운트다운 할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저만 올 거예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라서 제가 오늘 텐션 체인지 했습니다 저희는 잠깐 집에 들어왔어요. 12시에 카운트다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에서 쉬고 나갈 생각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옵니다 11시쯤에 나가서 카운트하는 곳 어디든 들어가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데 비가 지금 어느 정도 오냐면요 보이시나요? 아까는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창문에 비가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진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비가 이렇게 오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고민이 됩니다 한지! 응?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떡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 공간이 뭐 밖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전 중요한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비 오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즐겁게 비와도 나갈래? 응? 비와도 나갈래? 아니요 비와도 안 나갈래요 지금 집에서 자다가 나왔는데요 저기서 폭죽 터뜨리고 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동물사리가 보이는 언덕? 성담 옆을 발견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은 같이 보게 돼가지고 기쁘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네요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일 것 같습니다 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놀고 싶은 파워 2는 집에 가고 싶은 아이를 따라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파워 2를 뒤따라온 파워 아이는 밤을 즐기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저는 MBTI가 I고 이분은 E이신데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요 저는 연말을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보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여기 이분은 네, 어디라도 가가지고 놀고 싶다고 오늘은 제가 좀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자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마음 풀고 와야겠어 아 마음 풀어야겠어? 응. 어떻게 풀고
아, 그래서 그렇게 하든 하지. 어쨌든 해피 뉴 이어를 몇 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제대로 보내고 이제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가야겠다. 저분은 좀 더 즐기다 오시는 걸로 하고. And the winter is bitter and cold, and the spring is yet to unfold. May your heart be strong and your love remain. Summer sun.